며칠 전 디즈니 플러스를 보다 배터리가 나갔다. 차분히 충전기를 꺼보려는데 아 이거 아니지.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충전기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. 만들기 유튜버인 나에게 충전기를 사 문제를 해결했다. 나름 K만들기 유튜버인 나에게 새로 충전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. 첫 번째, 충전기 외곽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. 여러 모양을 참고하다 기왕 만드는 김에 특별한 형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 생각의 핵심은 바로 본질, 스마트폰과 손은 떼어낼 수 없는 사이에게 만들어 보기로 했다.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512GB로 내 손을 스캔해준다. 3D 스캔을 할 땐 보다 많은 각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. 이렇게 흔들다 보면 결과가 그냥 내가 직접 만든 실시간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해 손을 만들어야겠다. 살짝 보여주자면 택배요. 마침 이 연출에 힘이 되어줄 LED가 도착해 먼저 연결해보려 한다. 지난번 네 마리의 물소를 만들 때 깨달았다. 큰 작업을 하기 전 작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사실. 그래서 생느낌을 보기 위해 전기 연결을 해주려 한다. 이렇게 잘 감아주고 서로 연결시킨다. 전기가 튈 수 있어. 뭐 진짜 터지겠어. New Generation의 탄생. Cosmic.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중. 기왕 광고하나니 손의 형태를 살리는 김에 미즈마블의 코스믹 주먹으로 만들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. 이 오묘한 빛이 꽤 죄송합니다. 아무튼 꽉진 주먹 모델링의 디테일을 좀 더 살려줬다. 그리고 프리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단순화시키면 된다. 여기까지 들으면 처음부터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 과음을 질러줬다. 항상 다 해놓으면 더 좋은 생각이 난다. 어쨌든 핸드폰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미리 CG를 통해 이미지 체크를 해준다. 이제 방금까지 한 내 계획을 한번 실행하러 가야겠다. USB에 파일을 옮겨주고 출력을 누른다. 그럼 이쿠초. 잘 나왔다. 오랜만에 투명 레진으로 뽑았는데 확실히 매력적인 재료인 것 같다. 이 매력적인 친구를 만지기 위해 씻겨주자. 요즘 SNS를 보면 흠뻑쇼나 송크란에 간 인증샷이 많이 올라온다. 나는 방구석에서 주먹이나 흠뻑 씻기고 있지만 아쉬운 대로 ASMR 시간이나 가져주자. 여기 안쪽에 붙은 녀석들까지 잘 떼어줘야 한다. 집게를 이용해 흰머리 뽑듯이 잘 뽑아준다. 최고의 장비는 역시 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. 한 번 더 흠뻑 씻겨주고 말려준다. 역시 집에 에어건이 있으면 편하다. 편한 김에 비트에 맞춰 속을 말려주고 굳혀준다. 지난번 작업하다 정들었던 스컬피와 작별 인사를 해주고 주먹이를 넣어준다. 버튼만 몇 번 누르면 경화가 된다. 이제 드디어 지금껏 선보인 다채로운 마블 캐릭터 중 가장 생동감 넘치고 재기발랄한 히어로에 나오는 기술인 코스믹 파워 주먹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. 투명 레진으로 만들었다 보니 조심스럽게 사포질을 해준다. 먼지를 없애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. 영상 초반에 폭발을 일으켰던 LED를 넣어봤다. 투명 재질에 LED가 들어가니 확실히 이쁜 것 같다. 하지만 멋진 주먹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 같은 상남자처럼 너무 귀염귀염하지 않나는 고민이 생겼다. 인생 꿀팁 하나, 고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하자. 확실히 크니까 더 간지가 난다. 명색이 충전기다 보니 핸드폰도 잘 들어가야 한다. 과연 아주 잘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다. 아까 테스트했던 LED는 구멍에 비해 너무 작다. 그래서 LED를 통째로 가져와 작업하기로 했다. 초점도 맞춰주고 이따 코딩하기 편하려면 본 작업 전에 LED 개수를 세어야 한다. 3, 4, 5, 6, 7 뭐야? 안녕하세요. 아, 몇 가지 했더라. 다시 세야겠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. 얘네들 다 똑같이 생겨 생각보다 헤아리기 힘들었다.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 세어야 한다. 스물 넷, 스물 다섯, 스물 여덟, 스물 일곱, 스물 여덟, 스물 아홉. 다 셌다. 이쯤에서 잘라주자.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줄. 이 친구는 무선 충전기 모듈이다. 주머기의 내부를 보면 이 친구를 달 수 있게 꼭지스가 하나 있다. 여기. 위치를 파악했으면 구멍 안에 이 친구를 조심히 넣어주자. 잘 들어갔다. 아까 잘라뒀던 LED들을 모양에 맞춰 넣어준다.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 한 줄을 아주 길게 해서 더 넣어줬다. 그리고 박수를 쳐주면 완성된다. 사실 영상에선 박수 한 번이지만 40만원치의 폭시를 섞고 기포를 빼내는 작업을 거쳤다. 지난 물소가이 때 이런 레진의 특성을 몰라 실패하고 기포를 빼내는 장비가 없어 실패했지만 2022년의 딱지는 다르다.
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 이제는 짜미차 아주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다. 이 정도는 가든하지. 150만원치의 기포를 빼는 기계도 한몫 한 것 같다. 이제 이걸 꺼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조심히 꺼내보... 개빡치니 귀여운 걸 보면서 잠시 안정을 취했다. 그래 얼마 안 쏟았으니 멘탈 잡고 다시 해보는 거다 딱제야. 역시 귀여운 게 짱... 미즈마블의 코스믹 파워를 살펴보면 오묘한 푸른빛과 연보랏빛이 보인다. 투명한 푸른색 바탕에 보라색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. 그 중에서 이 장면이 제일 레퍼런스로 삼기 좋아 보면서 색을 뽑아보기로 했다. 색을 뽑기 위해선 첫 번째로 포토샵에서 주먹이 들어간 색깔들을 모두 추출해야 한다. 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라데이션 색상을 뽑아준다. 그리고 방금 만든 흰 공간에 입혀주고 색상 코드를 빼낸다. 계속 반복. 이제 이 여섯 가지 색을 바탕으로 LED에 빛이 들어오게 코딩해준다. 그리고 업로드하면 코딩은 잘 됐는데 맞다.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. LED 두 개가 나간 탓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. 그래서 결국 다시 만들어보기로 했다. 또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이지만 내 자신을 믿고 해보자. 멘탈을 잡고 처음에 만들었던 주먹이를 6등분 해줬다. 이 6등분 안에 각각 LED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파주고 그 길을 프리즘으로 더 이쁘게 퍼지라고 노이즈 모델링도 해줬다. 나중에 파츠가 합쳐질 때를 대비해 암수 이빨도 추가했다. 다시 출력부터 후가공까지 처음부터 다 해주고 이번에 파츠가 6개니 6번 더 반복해준다. 아까 급하게 작업하느라 고장난 것 같아 납땜도 다시 해주려 한다. 전기 연결을 위한 준비를 해주고 납땜 시작. 내가 쓰는 LED는 네오픽셀이기 때문에 라인을 따라 납을 먹여야 한다. 이것은 충전기의 머리가 될 친구다. 이름은 시두이노. 충전도 되고 6줄의 빗줄기가 나야 하기에 작업해준다. 이렇게 이제 납땜한 친구들과 주먹 6형제들을 하나씩 맞추러 가자. 내가 만든 게 하나씩 맞춰가니 5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밌던 작업이었다. 이제 채색이다. 이번 채색은 특별한 도료와 함께할 예정이다. 바로 투명 도료. 이 클리어 도료라고도 불리는 녀석과 함께라면 투명한 CG로 만들어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다. 뚜껑을 덮어주고 흔들어주자. 그리고 칠하면 작업하느라 불투명해진 표면이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다. 투명한 파란색을 잘 섞어 작업해야 한다. 마음에 들 때까지 칠해준다. 그냥 칠하는 것 같지만 미세한 각들 사이에 음영을 넣으면서 칠하고 있는 중이다. 미리 만들어둔 베이스에 결합하자. 오케이 놓지. 박공으로 고정시켜주고 다시 코딩하러 가보자. 대충 코딩해주고 연결하면 오가 아니라 기능 하나가 적용이 안됐다. 어쩔 수 없다. 과장 조금 보태 별의 는 밤 35만타 실력으로 문제를 찾아준다. 이 충전기의 빛은 여러 개다. 푸른색, 붉은색.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는 빛들을 입력해준다. 다시 재업로드. 된 것 같은데? 생각만 하지 말고 폰을 꼽아보자. 과연? 와... 영상엔 안 나왔지만 7번 넘는 도전 끝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. LED 배선 실패로 작업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작업이었다. 그래서 이 경험을 얻은 이번 굿즈의 가격을 2,000만원이라 하기보다 미즈마블의 글로벌 예고편 조회수가 2,000만이길래 그냥 2,000만원으로 했다. 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미즈마블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후 10대 히어로의 첫 솔로 작품이라 한다. 개인적으로는 휙 지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각종 마블 작품에 대한 여러 떡밥들, 이만 벨라니님의 매력, 그리고 이스터에그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있다는 사실에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. 10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마블 팬인 나로서 여러 떡밥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느낀 카타르시스를 미즈마블에서 느껴보고 싶다. 영상을 올리는 7월 14일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미즈마블의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되었다 한다. 그렇게 방금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충전기로 충전해 미즈마블 정주행을 해야겠다.
나는 굿즈 만드는 딱지다.